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벌써 2019년도에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데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올해도 다양한 신체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다양한 신차가 선보였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였던 신차와는 다르게 디자인 경쟁력이 무척이나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출시된 차량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뉴 그랜저의 경우 단순 상품성 변경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를 감안했을 때 풀체인지급으로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디자인이 조금 낯설어 보이는데요. 파격적인 외부 디자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 극찬을 받고 있죠.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다운 면모를 갖추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아차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소형 SUV지만 기존에 볼품이 없었던 디자인의 소형 SUV를 과감하게 잊어버려도 될 만큼 좋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셀토스는 출시되기 전부터 이슈가 되었죠. 출시 후 소형 SUV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오른 기아차의 디자인 절정을 보여주는 차량이 있죠. 바로 3세대 K5입니다. 스팅어와 배틀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 이스 기아, 기아 이스 디자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여러 번 사용할 정도로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날씨와 연동되는 계기판은 최신 차량의 느낌에서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 K5는 K시리즈를 포함한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이 글로벌 탑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내년에 출시될 차량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급 수준으로 출시된 모하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콘셉트 차량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 그대로 양산차에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12년이나 지난 차량을 마치 최신 차량처럼 보이게 만든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에 찬사를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파격적인 외부 디자인처럼 실내의 디자인도 감성 수준이 크게 높아졌는데 기아차 정말 올해 잘하고 잘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의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대미를 장식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입니다. 거듭된 출시 지연으로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소비자의 원성을 지금 받고 있죠. 높은 관심 때문에 소비자의 원성도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GV80이 올해 출시가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은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디 올해를 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다양한 신차가 출시되면서 즐거우셨죠? 올해만큼 내년에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패밀리를 대표하는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 카니발이 출시가 됩니다. 또한 역동적인 디자인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V70도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출시될 기아차의 신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차들이 출시가 될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출시되는 차량은 소렌토죠. 내년 상반기 2월 중순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후 모닝 페이스리프트가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봉고 전기차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스토닉 페이스리프트와 스팅어 페이스리프트가 각각 10월과 7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세대로 출시가 되는 스포티지 풀체인지도 내년 하반기 말이죠.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K3 페이스리프트는 K5나 K7처럼 패밀리 룩을 형성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차량이 있다면 카니발이죠. 카니발은 소렌토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 여름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월 중순에 출시가 될 4세대 소렌토의 전면부 디자인이 유출이 되었죠. 웅장하고 대담한 스타일로 변신한 소렌토는 내년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출 씨가 100여일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상도를 볼 수 있는데 물이 오른 기아차의 디자인이 4세대 소렌토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성 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의 주인공인 소렌토의 경우 이미 5부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다음 6부 영상에서는 실내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렌토와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죠. 네이버 카페 클럽 엔큐포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에바포레이터가 한온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패밀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차를 대표하는 모닝 페이스리프트는 내년 3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출시를 앞두고 국내에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작고 실용적인 경차를 대표하는 모닝의 변신도 기대가 됩니다. 커져가는 소형 SUV 시장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주는 차량이 하나 있죠. 바로 스토닉입니다. 스토닉의 경우 2020년 10월경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의 경우 2020년 7월경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느덧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스팅어는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고 불만이 그동안 낮았던 차량입니다. 때문에 디자인의 변경 폭은 소폭만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미 넘치는 준준형 SUV를 대표하는 스포티지는 2020년 12월에 5세대로 풀체인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투싼과 함께 자흥을 겨루고 있는데 현행 세대보다 차체 크기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체의 크기는 지금보다 무려 100mm, 즉 10cm 정도 되는 것이죠. 100mm 이상 커지면서 줄어가는 준중형 SUV 시장에서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요. 숏바디 모델과 숏바디 모델 외에도요. 롱바디 모델의 출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셀토스가 출시되면서 사실 이런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요. 스포티지의 위상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롱바디 출시와 함께 3열이 제공되는 7인승까지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K3 페이스리프트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K3즈인 K5와 K7의 디자인 패밀리룩이 이미 확정이 되었죠. 따라서 K3 페이스리프트는 중국에서 선보인 K3와 닮은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K3즈는 기아차의 디자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K3 페이스리프트까지 출시가 된다면 기아차는 디자인 정체성에 있어서 사실 현대차보다 확실히 한수 위라고 할 수 있고요. 디자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기아차의 마지막 차량은 4세대 카니발입니다. 패밀리를 대표하는 차량이면서 기아차의 볼륨 모델로 카니발은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의 소식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예상보다 일찍 국내 도로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출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출시 시기는 대략 내년 7월 정도죠. 실내 사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출시될 4세대 소렌토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인데요. 카니발과 소렌토는 사실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사륜인 AWD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국내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선 미니밴으로 존재감을 사실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쟁 차량처럼 사륜까지 탑재가 된다면 글로벌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현대차의 미니밴도 국내 도로에서 포착이 되었죠. 영상으로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만약 이 차량이 출시가 될 수 있다면 기아차는 카니발, 현대는 새로운 미니밴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을 꼭 할 수 있도록 현대차의 미니밴도 국내 시장에 출시되길 기대해봅니다. 4세대 카니발은 패밀리에게 인기가 보장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니밴만의 장점을 얼마나 차별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출시될 기아차의 신차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차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벌써부터 뭐 가슴이 두근두근 뜰 정도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차량을 중심으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남은 12월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